안녕하십니까. 자판하는 사람들 홍엽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휴일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차량 출고를 앞두고 있어서 고객님께 인도드리기 위해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차 상차를 완료했고요. 이렇게 완료한 상태이고 이제 30분 후, 약 30분에 우리 대표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좀 이따 보세요. 바영. 네, 지금은 고객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바로 앞이에요. 네, 별내동에서 바로 앞 하남으로 가는 길이고요. 25분 걸리네요. 네. 이번 주 되게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주말까지도 이렇게 출근을 하시네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합니다. 지금 왼쪽 눈 보시면 굉장히 충혈되어 있고 정말 잠을 못 자는 게 이상 잠이 안 와요. 네, 요즘 좀 잡생각도 많고 휴가는 어디로 가야 되나, 휴가 가면 영업에 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긴 한데 휴가 때도 일생각. 그렇죠. 그게 영업사원의 삶이지 않을까. 네. 네, 아까 제가 차량 올리는 거 찍었는데 오늘 하남으로 출고하는 차는 어떤 차인가요? 아까 보셨다시피 벤츠입니다. 네. 벤츠만 파는 게 아니고요. 벤츠를 잘 파는 것 같아요, 이제는. 벤츠 GLE 450 21년식 차량이고요. 블랙에 실내는 또 베이지. 근데 이거는 차량 내리면서 우리 고객님이랑 같이 한번 둘러보면서 뭐 실내외 이런 거 한번 영상 담아 드릴게요. 고객님이 어떻게 연락 주셨나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왜 기억을 하냐면 정확히 7월 14일 제 카톡에 7월 14일 GLE 450 고객님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 명함을 보니까 대구에 또 이제 회사가 있으시더라고요. 대구 지사 사업장으로 아마 저에게 리스를 실행을 해주셨는데 또 제가 대구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네. 대구의 아들 뭐 이과장인데 그렇다 보니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건 없지만 지연은 또 제가 또 무시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차량을 14일 날 문의를 주셨으니까 오늘이 31일이거든요. 저기 작업 다 끝나고 뭐 한 주말 포함해서 다 17일 걸린 것 같아요. 얼마 안 걸렸죠? 진행상 좀 설명해 주세요. 진행상은 순탄했어요. 법인도 너무나도 좋으셨고 또 초기 비용도 들어가셨고 여기에 지금 리스로 이용 중인 차량들도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뭐 내비게이터부터 해서 X6, X7 뭐 등등 엄청난 게 많은 차량을 리스로 이용 중이셨고 계약서 쓰는 당일날 제가 정말 늦었어요. 이게 뜻하지 않게 늦은 건데 저희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20분 정도 걸린다고. 근데 20분 걸려서 갔는데 제가 호수를 잘 못 찾아서 30분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찾는데 고생했다면서 에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딱 주시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구의 정. 네. 오늘 안 늦는 거 맞죠? 출고. 지금 살짝 막히긴 하는데 네. 뭐 오늘 안 늦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따 가서 네.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Far away. Far away. Every moment I was spending on regrets was such a waste. Looking on the city lights, flashing bright in my eyes. Look up to the sky and I got this relief inside. And there's no need to hide. I'm going all the way up. 자, 이렇게 오늘 GLE 450 21년식이에요. 20년식, 21년식이고 블랙에 보이시죠? 베이지 시트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대표님께 출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거 지금 골프백이랑 보스백 한 세트는 회사에 놔두고 오신 거라서 제가 조금 늦어서 차가 너무 막혀서 조금 늦었어요. 10분 정도 늦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우리 대표님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상남자 중에 상남자, 경상도 남자는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2차 사모님, 대구의 사모님께 인도에 드리러 지금 빨리 내려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열심히 해서 와이프에게 GLE 450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이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GLE 450 아닌 다른 차량 출고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